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71번과 72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in a good many cases예요. 이런 a good many가 좀 어순이 어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씁니다. 이게 상당한 수의라는 뜻이죠. 상당한 수의 뭐가 있습니까? 경우죠. 그러니까 상당한 수의 경우에 unnecessary timidity예요. 불필요한 humidity는 뭐예요? 겉만음이죠? 겉만음이 만든대요. 오형식 동사죠. 목적어를 어떻게 만듭니까? 목적 보호하게 만드는 거죠. 즉,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거죠. 겉만음이. 자, 뭐보다? than it need be죠. 그것이 필요되어진 것보다죠. 그쵸? 예. 그래서 그 겉이 필요되어진 것보다 그죠? 불필요한 겉만음은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public opinion이에요. 여론이죠, 여론. 여론이 언제나 전제적이고 압제적이래요. 더욱더. 누구를 향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Towards those who obviously feel it이죠. 바로 분명하게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예.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더욱더 전제적이래요. 누구보다? Towards those who feel indifferent to it이죠. 바로 그것에 무관심한, indifferent, 무관심하게 느끼는 자들을 향해서 보다. 자, 여기에 두 개가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죠. Towards those who obviously feel it이랑 그리고 towards those Who feel indifferent to it? 요두 개가 요 then이라는 그죠? 비교급 접속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한 개가요. will mark예요. 짖을 거죠. more loudly 더 시끄럽게 짖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물 거죠. 바로 더욱 즉시예요. readily 즉시. 이 개를 갖다가 지금 어디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여론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여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저자는. 자, 그리고 뭐뭐 할 때예요. 뭐할때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할 때. 뭐보다? 또 댄이죠. 예, 뭐보다? When they treat him with contempt. 자, 여기까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할 때, 개를 또 힘으로 받았네요. 사람들이 그 개를 두려워할 때, 얘네들이 훨씬 더 크게 짖고 가서 문단 얘기죠. 뭐할 때보다? 그 사람들이 그 개를 경멸히 다룰 때보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인간의 때가, 때라고 했네요. 이거 가축한테 쓰는 표현인데. 인간 집단이 다소 가지고 있습니다. Something이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같은 특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자, 만약에 너가 보여준다면, that you are afraid of them. 너가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너는 어떻게 됩니까? Give promise of. 근데 promise가요. 약속이란 뜻도 있지만은 가능성이란 뜻도 있어요. Give promise of 하게 되면 뭐뭇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다예요. 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줘요? 좋은 사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너가 보여준다면이죠. 무관심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시작한대요. 의심하기 시작한대요. 그들 자신의 힘을. 자, 그리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죠? To let you alone. Let alone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를 홀로 두다입니다. 홀로 두다. 내버려 두다예요. 그래서 너를 내버려 두는, 홀로 두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쉬운 주제의 글이죠. 예, 이 글의 요지가 뭡니까? 여론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의식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여론의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무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72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 cannot but think인데 이 cannot but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캔나뻣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 형태. 자, 요게 이 but이요. 이땐 전치사로 뭐뭇을 제외하고 해요. 제외하고. 그래서 뭐뭇을 제외하고, 즉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죠. 예. 그리고 이때 이 think도 그냥 동사 원형이 아니라 원형 부정사입니다. 원형 부정사.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죠. 그래서 영문법 책 같은 걸 보시면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표현을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cannot 다음에 이렇게 but이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사이에 cannot과 but 사이에요. help라던가 또는 choose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ing를 써서도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cannot help ing라는 표현이 있죠. 예, ing하는 것을 help가 뒤에 ing가 올 경우에는 돕다가 아니라 피하다예요. 예, ing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즉 ing 할 수밖에 없다죠. 그리고 상당히 유명한 표현인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이 있죠. 예, 이것도 to 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죠. 근데 이 choice 대신에 alternative를 써도 되죠. 대안이 없다. 예. 그 하나만 더 드리면 there is nothing for it. Nothing for it but to 동사 원형. 자, 이것도 to 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없다. 즉 to 부정사 할 수밖에 없다예요. 자, 이 표현 네 가지가 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다시 위로 가셔서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대요. 뭐를요? 대리아의 내용이죠. 기초죠. 모든 자연적 지식의 기초가 were laid예요. 놓여졌다는 거죠. 뭐 할 때 놓여졌어요? 예, when이죠. 뭐뭐 할 때. 자, 뭐 할 때 놓여졌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처음으로, 그죠? 처음으로 came face to face with예요. 뭐뭐와 직면할 때죠. 직면할 때. 요거 한 단어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confronted죠. 자, 뭐와 직면할 때예요? The facts of nature. 자연의 사실들과 처음으로 인간의 이성이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모든 자연적인 지식의 기초가 놓여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when이 나왔죠. 예, 지금 end는 없어도 요 두 가지가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죠. 또 뭐 할 때예요? The savage죠. savage가 형용사는 야만적인인데 명사로 쓰일 때는 야만인 또는 미개인입니다. 미개인들이 처음으로 알았을 때, 배웠을 때죠. 뭐를? 데디아를 배웠을 때죠. 바로 the fingers of one hand, 한 손의 손가락이 a fear, 더 적다. 뭐보다? those of boss죠. 이 boss는 아까는 여기서 one hand였는데 이거는 boss니까 두 손이죠. 두 손. 두 손에 nose니까 손가락. 그러니까 한 손의 손가락의 수보다 두 손의 손가락의 수가 더 많다. 그러니까 한 손의 손가락의 수가 더 적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런드 뒤에 이제 대시 지금 목적으로 쓰였는데, 근데 또 보니까 여기 또 대시 나오죠. 다 런드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또 대시 나옵니다. 엔드 나오고. 자, 그리고 또 뭘 알 때예요? 한 돌이 멈춰 있는 거죠. 어디에서? 그것이 있는 곳에서. 뭐 하지 않는다면? 그 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뭐를 알아요? 그 돌이 떨어지는 거죠. 어디로부터? 손으로부터. 근데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그 돌이 let go 하게 하는 손이죠. 그 돌이 이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손으로부터는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 때, 그리고 이 자연의 사실들을 인간의 이성이 직면하게 될 때 모든 자연적인 지식의 기초가 놓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볼게요. 좀 지우고 합니다. 자, when man had acquired this much knowledge죠. 인간이 얻게 될 때죠. 이러한 많은 지식을 얻게 될 때
그 윤곽이에요. 윤곽. 뭐에 대한 윤곽입니까? 컴마 컴마는 이따 해석할게요. 괄호로 묶고 수학과 그리고 물리학의 윤곽이 워스 캐치드예요. 그려졌단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문장은요. 우리가 양보절에서 이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보어일 경우에, 즉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 이 보어는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문장은 도우 다음에 they were rude였어요. 이때 이 they는 뭘 받는 거예요? 예, 바로 수학과 물리학, 요 문장에 있는 저 내용을 받는 거죠. 수학과 물리학의 윤리학이 rude하다는 얘기는 수학이 무례할 수 있어요? 예, 문맥상 이게 미개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학과 물리학의 윤곽이 설사 좀 미개하기는 하지만, 그죠?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의 윤곽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72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73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